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단위 농협이 진행한 각종 사업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학영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단위 농협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영농자재 상품권입니다. 비료와 농약 같은 농사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올해는 경영 수익이 났다며 1,600여 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평년보다 많은 2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은 설날 전에 지급되던 상품권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소식지와 함께 전해진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앙에서는 선거 끝나고 주든지 아 그러면 미리 해마다 주는 걸 줘보든지 이런데 딱 선거철에 맞춰가 이해 주는 게. 조합 측은 실적 향상에 따라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진 합법적인 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농협에서는 떡국을 나눠줬는데 현 조합장을 지지하는 사람만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가지고 모른다 그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욕을 하고 그랬어요. 선관위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사업이지만 현 조합장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과 구청장은 선거 60일 전부터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13일에 선거기간이 주어지지만 선거인 명부도 구하지 못한 조합장 후보들.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합장 선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